제가 그 이제 원장님하고 한 시간 정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원장님의 견해인지 이제 한의학적인 견해인지 모르겠지만 이몸내 자연질서 내지는 흐름 네.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한의학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게 전통적인 한의학의 관점인데, 현대 한의학은 좀 더, 요즘 한의원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어느 부분, 어떤 병만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들이 맞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전체적인 관점을 보지만 좀더 이렇게 포커스들을 좁혀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통적인 한의학의 관점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의학에, 아주 명의로, 저는 이제 공식 명의 1호라고 일컬어지는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편작 창공 열전이라고 해서 편작의 일대기가 열전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공식 의서잖아요. 아니, 역사서잖아요. 그래서 아, 그 역사서에 실린 공식 명의 1호라고 해서 저는 편작을 이야기하는데, 편작이 어떤 지역에 가면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유명해지고, 어떤 지역에 가서는 소아과 의사로 활동하고, 또 어떤 지역에 가서는 뇌과 의사로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적 어떤 원리에 의해서 환자를 보는데, 부인과 환자를 많이 봤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부인과 의사로 유명해졌고, 어떤 지역에서는 소아과를 많이 봐서 소아과 의사로 유명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인, 소아, 뭐, 이런 부분들의 약간의 생리적인 특징이 있지만, 인체,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특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고, 한의학에서는 이 기혈이 잘 소통되는 상태, 잘 흘러가는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중시하고,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어떤 부분에서 막혀서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한의학의 특징이고, 그게 장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소적인 문제, 일부의 그딱 부분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은 제 생각은 그건 서양의학이 굉장히 더 강력하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 그 부분만 드러내서 문제가 해결하면 좋은데 그게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몸이나 감정이나 어떤 정신, 전체적인 흐름의 문제가 마치 남 과일나무의 열매처럼 열렸다면 그 흐름들을 파악을 하고 문제가 되는 흐름들을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환자가 왜 이런 흐름들이 생겼는지를 알고 그래서 다음에 그러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저는 한의학의 장점이고 특징이고 환자를 저도 그런 관점에서 보려다 보니까 흐름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든 병의 이제 시작이 체하는 거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보통 체하면은 네. 이제 뭐 손을 딴다든지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흐름을 원활하기 위한 그 관점이네요, 그럼? 관점이죠. 그러니까 조금 뭐, 체했을 때 따는 걸, 뭐, 좀 웃기는 이야기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꽉 막혔으니까 어디든 물기를 터줘서 이쪽에서부터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그쵸? 이게 점점 퍼져서 막힌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소화시키는 게 일단 가장 큰 건강 관리네요. 그렇죠. 한의학에는 십병구담이라는 말도 있어요. 병이 열이면 아홉은 담에서 생긴다. 이 담이라는 게 뭐냐면 순환이 정체돼서 생긴 어떤 대사산물, 병리적 물질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뭔가 병이 시작돼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담이 생기기 전에 한의학에서는 기의 흐름,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이 뭔가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옛날 사람들은 기가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밥을 하면 수증기가 떠오르듯이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힘이 작용하고 흘러가서 몸을 기능하게 한다라고 봤고 그걸 기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질이 세다, 그쵸. 기세가 좋다, 뭐 살기를 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하지만 뭔가 작용하고 있는 게 보였고 인식을 했고 그 기의 흐름이 뭔가 원활히 안 아지면 그 물질적인 부분들, 체액의 흐름, 혈액의 흐름들도 정체되고 그런 단계에서 담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축적되고 그런 것들이 병의 원인이
된다고 봤고 그래서 기의 흐름을 뭐가 막고 있을까? 네. 그 기의 흐름이 막힌 상태가 바로 체증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소통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고 막히는, 체하는 상태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통증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아프다고 인식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어딘가 막혔다는 인식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통증이라는 게 네. 요즘 말로 치면 네. 그 부분에 통증을 유도하는 염증 물질이 축적이 된 상태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담하고 같은 원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약에서는 통증이 있을 때 1차적으로 통하게 하는 거, 네. 소통시켜서 흘러가게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소통의 수단으로 한의원에서 침을 많이 놓는 겁니다. 침은 흘러가게 하는, 그러니까 기가 흘러가는 길이 네. 경락이고 네. 침을 놓는 경혈자리는 그런 경락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스위치와 같은 거죠. 근데 이 스위치마다 작용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적정한 스위치를 눌러서 침이라는 자극을 줘서 때로는 뜸을 뜨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스위치를 눌러서 경락을 조절해서 기의 흐름을 소통을 시키면 그 기의 흐름이 소통이 된 것이 어떤 통증을 완화시키는 어떤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고운 얼굴을 위한다면은 이게 얼굴 관리를 하는 게 위를 다스려야 된다고. 이것도 네. 무슨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이건 또. 예. 아 요즘 네. 뭐 피부 관리하는데 네. 엄청나죠. 그렇죠. 네. 네. 돈도 많이 쓰시고. 돈도 많이 쓰고 주사도 맞고 제품도 많이 네. 쓰고 뭐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네. 이런 광고 카피도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피부의 문제, 특히 이제 드러나는 피부가 얼굴이 가장 많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굴 피부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얼굴 피부, 그러니까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손발, 온몸의 피부도 네. 우리 몸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났는데 네. 어느 내부 장기나 네. 몸에 병이 났는데 얼굴 피부만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 피부가 좋다. 내가 뭐 특별한 공을 들이지 않아도 광택이 나고 윤기가 나고 좋다 하는 건 내부에 있는 건강이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네. 위 조금만 넓히면 위와 장이 이런 얼굴 피부 관리에 가장 중요한 어떤 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나무에 네. 맛있고 탐스럽고 윤기나는 사과가 열리려면 사과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쵸. 뿌리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끌어올려서 사과에 전달을 해야죠. 그래야 잎도 무성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달고 윤기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위와 장에서 소화되어 흡수돼서 필요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량한 음식을 먹고 네. 위와 장에서 제대로 소화 흡수 시키지 못하면 네. 피부에 전달하는 물질 또한 형편없는 것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안에서부터 형편없는 것들이 거기로 전달되고 있는데 네. 겉에다가 아무리 줘봤자 생각만큼 네. 효과를 거둘 수가 없고 네. 물론 그렇게 공을 들이면 안 들인 것보단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질 못해요. 그러면 이만큼 좋아졌는데 다시 나빠지면 또 가겠죠. 아... 그러면서 계속 어떤 시간과 비용을 거기에 투자하게 되는데 그 관리를 하는 정성과 비용을 조금만 더 내가 먹는 음식, 그 다음에 내 위장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입을 한다면 가성비가 정말 100배, 1000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에 뭐가 났다, 뭐 뽀드락증이 났다 하면은 이게 그냥 내 얼굴에는 피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쵸. 오장육부에 뭔가 내면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여기로 표현이 된 것이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피부를 네. 이루고 있는 세포도 네. 어디선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얘가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겠죠. 네. 물론 내가 뭔가에 접촉해서 여기서 접촉이라는 건 외부의 독한 물질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네네. 우리가 갑자기 뭘 먹고 식중독에 걸리면 막
열꽃이 핀다던가 네.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들어온 물질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면 끝납니다. 그건 그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계속 만정적인 염증 상태에 빠질 수가 밖에 없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혈액, 네. 그 다음에 체액의 상태를 깨끗하게 맑게 해줘야 염증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피부가 고와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로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분들 접근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네. 한 가지는 좋은 영양, 그 다음에 풍부한 영양을 섭취를 하는 것과 위장 기능을 좋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해독이에요. 그러니까 몸 안 자체가 이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가득 차 있고 내 혈액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가득하다면 피부는 계속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이라던가 어떤 체액, 몸 안에 있는 염증성 물질들을 없앨 수 있는데 유용한 식사를 하기를 권하죠. 그런 부분들이 해독을 하는 것도 피부 트러블을 제거하는 꼭 관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맑고 투명한 피부를 원하면 일단 해독이 먼저 돼야 된다. 그렇죠. 속이 맑고 네. 투명해야 피부도 맑고 투명해집니다. 네. 아, 그럼 이제 뭐 피부에 좀 내가 신경을 쓰고 싶다. 피부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혹시? 일단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위와 장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들이 좋겠죠. 네. 그래서 뭐 신선한 음식들 그리고 수분이 풍부한 음식들 좋고요. 네. 그다음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도 장 건강에 좋기 때문에 좋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효식품들도 장 네.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내가 해독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경우는 해독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아까 십자화과 식물들 뭐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이런 것들이 해독 과정에 도움이 되고 또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도 좋다고 했죠. 그런 음식들을 좀 더 즐겨 먹는 거 그런 것이 좋고요. 요즘 샐러드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샐러드가 기본 베이스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죠. 여기 샐러드에 삶은 콩과 팥을 더하고 생들기름 드레싱하고 네. 전통 자연 발효된 전통 간장 살짝 더해서 네. 저는 이걸 콩팥 샐러드라고 부르거든요. 네. 콩팥이 이렇게 신장을 의미하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콩과 팥이 네. 좋은 영양원이기도 하지만 신장에서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신선한 채소, 과일, 또 여기에 두부를 더하면 좋겠죠? 네. 그런 걸 통해서 좋은 영양 공급해주고 또 생들기름은 장을 유난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산이 있으면서 피부에 좋은 리놀린산이 풍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영양 공급하지 노폐물 배출, 위장으로 배출해 주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부에 아주 좋은 어떤 레시피가 완성되기 때문에 뭐 이것만 먹을 수는 없겠지만 이걸 기본으로 콩팥 샐러드를 기본으로 해서 조금 다양한 채소나 과일의 변화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샐러드를 즐겨 드시면 네.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